그러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심이 있으면은 후보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30건에 육박하는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단 5개의 재검표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끌고 있습니다. 또 4월 1일 날 이제 첫 번째 재검표했던 인천 연수월 지역구 선거 민경욱 후보가 정일영 후보와 맞붙었던 그런 그 인천 연수월에 대한 변론이 다시 또대법원에서 재개가 됩니다. 예.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그런 재판을 2년 이상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서 그래 입에서 그냥 대법관들이 아니고 개법관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구에 계신한 재판관이 당연히 후보가 신청하면 정거보전신청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는 오건호 기호 8번, 새누당 후보가 정거보전신청을 하지만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전남광주지부 지금 다 정거보전신청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학업심에서 정거보전신청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선거는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됐지만, 세상은 여전히 암흑입니다, 암흑.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망과 낙관을 가지는 것 좋지만 아주 쿨하게 보면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침묵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범죄를 정말 YK님처럼 개보다도 못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개보다도. 김동음님이 10%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10% 정도 조작한 것이 딱 수학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입니다. 11%를 조작했으면 이번에 이겼습니다. 11%를 조작하게 되면 한 8만 표정도를 이겼습니다. 그쪽에서. 그 사람들은 10% 정도 조작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10%를 어떻게 찾아냈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0% 조작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것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11%를 조작했는지 10%를 조작했는지 12%를 조작했는지 나오는 거죠. 이번엔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 전국이 다 10%입니다. 모든 전국이. 사이로 정서는 좀 달랐죠. 서울 인천이 다르고 대구 부산이 달랐지만 이번은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심한 것 같아요. 방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대우 대구 중남구의 그런 그, 투표함 및 일체와 관련해서 그런, 저, 정거 보전 신청을 담당한 담당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윤종진 변호사가 이 사건을, 그러니까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도 엄청난 그런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정황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그 내용을 단시간 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 고소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종의 학자로 보면 논문과 같습니다. 이것을 4시간 전에 윤용진 변호사가 올렸기 때문에 소위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좋은 그런 케이스 스타디가 바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시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입니다. 최종적으로 도태우 변호사는 계속 상승세를 탔고 여론조사에서 막판에 1, 2위와 아주 근접한 그런 경합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가 4위로 낙선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좀 선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조작을 했어 인위적으로 저양반을 떨어뜨렸구나. 그런 부분들이 통계에 돼 있다. 특히 관의 사전투표 조작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런 것을 다 담은 것을 윤용진 변호사가 뽑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예, 예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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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 예, 이제 사건이. 도태우 외신명이 원고가 돼 가지고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외 1명에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겁니다. 이게 이제 3월 30일 날 소장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6개월 안에 끝쳐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소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원고 도태우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대구 중구와 남구의 주소를 둔 대구 시민들입니다. 피고들은 대구 중구 남구 선거구를 관할하는 대구 중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이 누군가 하니까 법관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거보전 신청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준 그런 어 대구지법의 김 성함은 까먹었습니다만은 그런 판사가 아주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선거 소송에 대한 피고 적적이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 투표입니다 비밀선거 원칙 위반 비밀선거뿐만 아니고 또 직접 선거를 다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1인 1표 원칙을 또 위반한 것이 이것이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입니다. 2022년 도 3월, 3월 5일 날 6시 이후 이거는 이제 5시입니다. 5시로 임의로 선관위가 바꿔가지고 그냥 시행에 옮겼습니다. 치료진 확진자 투표는 비밀선거 원칙이 무너진 투표였습니다. 갑제1호증 기사문에 따르면 부산일부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측이 확진자,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말했어 유권자들의 반발화가 있습니다. 뭐, 그뭐 라면 박스도 사용하게 되고, 소쿠리도 사용하게 되고, 플라스틱 뭐, 무슨 뭐, 뭐죠? 이게 저, 무슨 통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심재는 뭡니까? 뭐, 비닐봉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투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수 없도록, 1인 1표를 갖고, 직접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번에 어떻게 한 겁니까? 투표 사무원이, 확진자 사전투표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전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직접 투표도 아니고 비밀투표도 아니고 투표 현장에 개표 참관인들이 함께 있은 것도 아니고 이런 엉망진창의 선거를 해서 김시한 사무총장이 물러났습니다. 김시한 사무총장 밑에 박세뭐찬인가 하는 사람이 또 사무차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조작을 하는 세상에 이런 엄청난 조작을 선관위가 지금 주도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겠냐고요? 대구에서만 14만 표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는데 뭘 믿겠냐고 요 그게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이런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 이렇게 조작을 한거 아닙니까 조작을? 음? 조작 증거가 있나? 전산 조작 증거가 수없이 많이 남아 있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성관이 하이폰 표 도둑질 탐구 1 대구편 이렇게 했었겠습니까? 응? 이런 일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 확진자 투표를 엉망진창을 했던 당연하지 않습니까? 확진자에서 한 3, 40만 표 정도를 더 얻기 위해 가지고, 예. 소쿠리, 비닐봉지 이런 거 사용해가 옮기는 과정에서 집어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뭐죠? 예. 그냥 큼큼한 가방이 있었다면 그 가방 안에 뭡니까? 1000표를 넣어놨는지 2000표를 넣어놨는 누가 합니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겼죠. 그러나 3, 3월 5일에 발생한 사건이 엄청나게 국민적 공문이 대상이 되니까 3월 9일날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는 직접 투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선거조작기술자들은 이번에 큰 몫을 어디서 떼려고 했는거 하니까 확진자 사전투표하 확진자 당일투표에서 엄청난 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간접투표를 통해가지고. 중앙에, 여러분들, 저, 뭐죠, 저 마당에서 표 받아가지고 1층, 2층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그게 수백만 표를 넘으면, 수천 표를 넘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보시죠.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훤히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넣는 것이 어떻게 직접 선거냐 됐냐고 선관위 측에 항의했다. 전국적으로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비구격 상자, 쇼핑백, 소쿠리 등이 투표지를 담아 보관하고 옮기는 용기로 등장했다. 또 이번에 3구 대선 3월 5일날 사전투표, 확진자 사전투표에 뭘 썼죠? 기상천외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봉투 안에 집어넣도록 봉투 안에. 그럼 봉투 안에다가 이미 일본으로 기표된 투표지를 수백 장, 수만 장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섞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죠. 온갖 방법을 다쓴 겁니다.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대구 봉덕 1동 사전투표소 오후 참관인이 3월 5일날 목기간한 바에 따르면, 진행요원이 종이 가방에 투표지, 투표용지 두 장을 수거하여. 2층에 투표소 올라갔다고 합니다. 투표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십 장을 넣을지 수백 장을 넣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미자님이 진짜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니 참 한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면 올라갈 생각을 했는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야당이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여당은 뭐 범죄자니까 뭐 올라갈 생각을 당연히 안 하겠죠. 주요 농객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윤용진 변호사가 대부분에 제출한 도태우 변호사, 대구시의 중남구의 그런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무효 사유의 두 번째입니다. 1인 1표 원칙을 위반했다.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죠. 이게 어떻게 관리부실이고 부실관리입니까? 하, 대한민국 참, 하늘 아래 같이 모살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부실관리냐 이야기죠. 일본으로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기표되지 않은 투표 용지와 함께 교부를 했는데, 그게 부정선거죠. 어떻게 관리부실이고 부실관리냐 이야기죠. 전국적으로 확진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투표 안내 문자만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 바 1인 1표 원칙 위배로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에 교부된 운송용 봉투에 이미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었던 사안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바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타인이 어딥니까? 모처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이미 기표된 일본으로 기표된 투표지를 대량으로 양산한 다음에 예, 운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여타 과정에서 그것을 집어넣을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 전국의 여러 군데서 관찰되고 보고됐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박주현 변호사가 59분짜리 영상으로 계속 담아서 국민에게 여러분들 전달했던 그게 뭐죠?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이미 1번으로 기표된 이재명 후보의 표가 다른 기표대지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인에게 교부된 거 아닙니까. 그게 몇장 나왔습니까. 세장 나왔죠. 그리고 이미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게또한장 있었죠. 네 장이 나왔습니다. 네장 숫자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표들이 이제 대구 시민들이 도둑 맞은 14만 표 표함되는지 표함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전산상으로 이렇게 14만 표가 그냥 관찰됐으니까. 다음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위반입니다.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확진자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령표 가공표가 난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령표 가공표가 개입되면 1인 1표 1표 2가의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가공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사전투표 관리가 내 개인 도장을 찍지 않도록 하는 거죠.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투표 관련해 개인 도장이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위조투표제를 맡는 데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못 듣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공직자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공직자가 법을 위반할 정도가 되면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전 투표 조작에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죠. 도장을 위조해서 인쇄해야 될거 아닙니까 투표지 이미지로. 그래서 협조를 못한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엄청나게 많이 관여됐다는 것이죠. 선관위가 선관위가 관여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보통 평등 비밀 선거의 각 원칙이 무너진 확진자 투표는 우연 위법한 것도 그 자체로 심각한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다음입니다. 일반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에서도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위로 참여한 본 소송 대리인 투표 참관위 서명일체가 모두 동일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봉덕 이동, 사전투표 관리관은 자신이, 자신이 서기에게 지시해서 다섯 명의 투표 참관위 서명을 대필로 했음을 자백하였고, 이에 본 소송 대리인이 직접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해서 사용한 특수봉인지가 어땠습니까 봉인지가 떼고 난 표가 남아있던 워터마크라는 것이 떼고 나서 표가 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특수봉인지가 아니고 무습니까 모종의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게 한 봉인지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그 윤종진 변호사 이야기는 그냥 뭐죠? 봉인제에다가 거짓으로 그냥 뭡니까? 그게 봉인지를 떼고 사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무슨 짓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 봉인지를 붙이고 그냥 가라 거짓말로 그냥 사인을 한거 아니면 그범죄지않습니까 범죄. 이런 엄청난. 엄청난 이런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박선영이라는 사람은 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정규제 씨와 함께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죠. 에휴, 다들 참.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사건 개표 당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색상의 투표지들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성,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흰색 종이를 사용하게 되고 보궐선거는 스카이 글레이 회색 종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이제 정거보전 신청 단계에서 권용진 변호사가 투표함 한 개를 까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투표지 색깔이 초록색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지 색상은 스카이글레이로 법정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개표장에서는 누런 연미색 투표지들이 발견되었고 2022년 3월 19일에 실시된 정거보전 절차에서는 연두색 투표지들이 다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개표장에서 누런 연미색 투표지들이 나왔네요. 누런 연미색. 그리고 3월 29일 날 실시된 정거 보전 신청 가운데서는 연두색 투표지대 나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슨 뭘 보시고 하는 거 아니까 지금 대구 광역시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14만 표를 도둑 맞은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절대로 국회에 입성해서 안 되는 도태우 대구 남구 중구의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엄청난 부정들이 일어난 겁니다. 투표지 색상이 다른 투표지가 개표소에서도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3월 29일 날 실시된 투표함 정거 보전 신청에서 여러 건 투표함 가운데서도 수십 개, 수백 개될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딱 하나를 열었는데 하나에서 뭐죠? 색깔이 다른 게 나온 겁니다. 그 아마 하나가 관외 사전 투표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엉망 칭찬이 되어 있는데 다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조선중앙동화가 다 입을 다물고, 엉뚱한 소리나 찌꺼리고 있고, 예. 전직 고려대 총장, 전직 서울대 총장, 무슨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0.74%를 이겼니, 뭐 73%를 이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뭐, 보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긴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지 않고 다 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또 보시죠. 예. 이렇게 뭐 색깔이 다른 게 나온 겁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죠. 이건 정상입니다. 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투표 관리가 날인 난에 투표소를 달리하는 하얀 네모 모양이 있는 사전투표제 두장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뭐죠. 같은 데서 같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게 나와야 되지. 다른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a동 투표지가 나와야 될때 b동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모체에서 만들어서 투입하는 과정에 실수가 생겼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a 투표소에 개함을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세면 은 당연히 a 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직원으로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황당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기표인이 유관식별이 쉽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흐릿한 투표지가 수백 장 발견됐는데, 이는 사후에 급히 무단 인쇄되어 투입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록의 기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산으로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하고 투표개표소의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개표기 등에 다 전산으로 통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또 통제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류기나 개수기도 제어하거나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검찰에서 그냥 서버, 그냥 압수수색하면 금세 나올 수 있는 거죠.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수백 장이 다 뭐죠? 예, 그렇게.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이게 다뭐 무효표 같은 걸다간 그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거죠. 중국 개표서에서는 개표 시작 후 11시 10분까지 1300장 중에서 500장 대 700장과 재분류 대상으로 가는 비정상인 개표 상황이 있었는데 개표 분류기나 투표지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그 원인에 대한 이렇게 나오네요. 개표 분류기. 개표 분류기 이상으로 본거 아닙니까. 이게 외부 네트워크하고 연결돼 가지고 통제나 제어됐다는 이야기죠. 제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00표 가운데 몇 표로 그냥 한쪽으로 옮기거나 절반 정도 찍힌 것은 한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소장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좀 자세히 안 보이는데, 관해 사전투표에서는 그냥 도태우 후보 표가 그냥 100단위도 안 됩니다. 100단위인가 뭔지. 예. 이쪽은 몇천단위고. 예. 이렇게 여론조사가 거의 1, 2등으로 갔습니다. 이 후보가 그냥 뭐 도태우 후보가 마지막에 여론조사가 발표되기 끝날이 21.3%입니다. 그냥 4등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laughs> 예. 이런 기막힌 일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만 표 정도가 되면은, 통계학에서는 표본 집단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고스란히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8%, 9%, 10% 정도 격차가 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0.73%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통계학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그렇게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예. 권영영 후보는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8%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거쳤고 심지어 마지막 후보 투월에는 잠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선거 결과에서는 무려 21%를 획득해서 고작 0.8% 차이로 2위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관외사전투표에서 권영인 후보는 당선자 인병은 후보마저 몇배 차이로 압도한 것입니다. 경험 법칙에 이르면 며칠 만에 일한 일이 자연 발생사로 일어날 수 없음을 경험 법칙뿐만 아니라 통계학 법칙으로 이런 것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만명의 그런 투표인이 참석한 그런 투표에서 이렇게 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8% 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후보가 21%의 선거 결과를 가진 것은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선거 결과라는 것이 다 만들어진 선거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여러분 다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3번. 대구 시민들에 14만 표의 사전투표 수를 뺐는데 이게 마지막에 발표한 수가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숫자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분석한 거 아닙니까? 이 숫자를 분석하니까 규칙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경우도 부정선거가 없었으면은 선거는 자연스럽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규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거 있냐? 조작 증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전산 조작을 한 증거들이 다 범인들이 남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예. 이상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무효임이 명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 그동안 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좀 소통이 떠맸는데 바빠가지고 뭐 이번에는 아주 그냥 열심히 이게 여러분들 이 보시죠? 예. 여러분 이 밑에 것이 뭡니까? 이게 그 이제 투표함에 진짜 투표인들이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투표지가 되죠. 중앙에 밴드를 붙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부풀음하게 이렇게 이렇게 에 불어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빠빠한 신권 다발 같습니다. 예. 엄청난 표를 투입했거나 아니면 통전체를 갈았다는 증거, 증거를 볼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접지도 않고 빠빠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투입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구 중남구 정거보존에서 발생한 세계 8번째 불과 사의 동시에 나온 신권과 국권입니다. 예, 국권 합회 같은 것이고 신권 합회 같은 것입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뭐 무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언론들도 다 예, 빳빳한 신권 투표 답을 딱 하나 같습니다. 하나. 하나를 까니까 이런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예. 이 개검을 많은 권호영 변호사 같은 분은 그냥 딱근용진 변호사 올린 사진 보고 그냥, 아, 저게 가짜구나. 왜재검표 현장을 다섯 군데 가운데 여섯, 네 군데는 다 참여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빳빳한 겁니다. 빳빳한 거. 예. 모체에서 만들어서 투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나온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예. 이걸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QR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출구조사가 왜 그렇게 정확합니까? 아, 정확하죠. 예. QR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표 이전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하기 이전이라도 사전 투표에서 실제 득표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오차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사전 투표 전망치 예측치를 방송 3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방송 3사가 직접 이름들 그 실행한 출구조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사전투표 전망치를 합치게 되면 0.6% 0.5% 정확하게 이름들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비밀스러운 변기가 뭐냐이 QR 코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사전투표장에 들어가면은 투표 성향을 다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가 다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전투표 소요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사람이 50명이고 새로운 사람이 50명이면 그 50명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선거는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표본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뭡니까? 이걸 요구한 거 아니고 QR 코드를 법대로 사용하지 말라 바코드를 사용하라 이게 여러분들 뭐죠? 조작의 다 핵심 변기입니다. 이게 또 조작의 핵심 변기죠. 투표 도장을 인쇄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고 QR 코드를 가지고 뭡니까? 조작 투표수를 다 계산해낼 수 있고 개표 전에라도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다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 안 하면은, 뭐, 국민들 저항 안 하면, 뭐,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유리아주님이 대구 사람들 여러 번 접어 넣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홍보가 많았기 때문에 접어 넣었겠죠.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금표 경험이 많은 권오영 변호사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당일 투표하고 그 다음에 표를, 접어 넣은 표, 접어 넣은 표가 그냥 너무 드물다는 거 아닙니까? 보보님은 이번에는 딱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당연히 딱지 접어 넣은 분들이 많겠죠. 예. 보시죠. 이, 이게,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4.15총선에 나왔던 투표자 똑같은 겁니다. 빳빳하잖아, 옆으로. 다른 증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투표자가 어때야 됩니까? 인쇄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쇄소이 나온 거죠. 인쇄소, 사전투표지는 여러분들 프린트 돼, 돼야 되는 거죠. 빳빳한 겁니다. 빳빳한 예. 겁니다. 이 보시죠. 이 빳빳한 거, <laughs> 부끄러움이 진짜 없는 사람들입니다. 악합니다. 악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좀 재보려고 했는데, 참막기가 막히네요. 이, 보시죠, 이게.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모서리 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대부분 사전투표일 거더라고 관외사전투표나 뭐사전투표를 겁니다. 사전투표는 프린트 돼야 되죠. 옆에 다 남습니다, 이거가 이게.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해서 잘랐기 때문에. 이게 자른 증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예? 어떻게 이렇게 빳빳하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지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 이렇게 부분해야 됩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연두색이 나왔는데, 연두색이 나오면 안 되죠. 회색 용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종이가 나온 겁니다. 예,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연두색이네, 연두색이 왜 나오냐? 이야기죠. 회색 종이가 나와야 되는데, 투표하면 하나를 깠는데,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 세 개, 열 개를 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거죠. 선거가 선거가 자체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선거가 이렇게 완전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예, 개판 선거가 된 겁니다. 개판 선거가 됐으면 개판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개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 고치는 겁니다. 문제 없다. 끝까지 가자. 이게 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음. 오늘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구남구에서 관찰된 정거보존 신청은 현재 대선과 관련해서는 정거보존 신청을 모두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이 하급 법원이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구 대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례가 바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구남구 출마입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대선 투표함에서 다관찰될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투표함이 투표함이 아닙니다. 이 보시죠. 이게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은 모두 다 플라스틱 통을 하기 때문에 특수 봉인지를 사용하더라도 일단 봉인지를 붙입니다. 근데이 투표함은 여기 손을 집어 넣게 되면은 그냥 손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행낭으로 가지고 투표함을 만든 겁니다. 행낭으로. 그러니까 그은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열면은 행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봉인지도 붙일 수가 없어요 봉인지를 붙이다가 다 이렇게 뭐죠? 위아래가 다 분리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이렇게 위아래가 분리돼가지고 수백장, 수십장을 막 쑤셔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쑤셔 넣기에 용이한 그런 용도로 행랑 관내 사전 투표함을 만든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쑥쑥. 에? 이게 어떻게 투표함입니까? 에? 이런 짓들을 해 놓은 겁니다.